자, 유튜브에서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이고 책임자입니다. 차관성인데요. 자, 오늘은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얼마나 정석적으로 기업 홍보를 하고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카페를 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얼마든지 약간 좀 야로만 부리면 채널 금방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석으로 갑니다. 자, 정석으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 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카페 가입하실 때 저희 카페는 전부 다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카페가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별의별 놈들이 다 옵니다. 저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석으로 갑니다. 자, 정석으로 가기 위해서 카페를 전부 다다 폐쇄를 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소통도요, 소통 나름이지. 자, 세상에는 좋은 놈이 절반이면 나쁜 놈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홍보비를 책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홍보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 클릭하고 나면은 그냥 유튜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뭐 다음 포털 사이트나 그런데 좋은 데만,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정말로 우직스럽게, 미련스럽게 국민기업 관성을 키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키우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돈만 배팅하면 됩니다. 광고비만 배팅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루에 수백 명씩 여기 카페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저 그런 거다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안 할까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따지고 보면 그거는 고객에 대한 기만 행위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또한 사기입니다. 카페를 키우기 위해서 우매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광고비에다가 제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회원들 막 유치하고 거짓 정보 여기다가 막 쓸데없는 자료 같은 거막 올리고 막 이러면 하루에 포스트가 100개, 200개씩 되고요. 회원 가입이 막 100명, 200명씩 회원 가입돼요. 정신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다 들어가서 보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이거 돈 들여가지고 광고 때리고 앉아가지고 회원 유치시키고 사기치는구나라는 거다 알아요. 저는 그런 짓은 최소한 안 하겠다. 자, 저한테 누차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누차 쪽지가 오고요. 그리고 누차 문자가 하루에도 5개, 10개씩 옵니다. 홍보해 주겠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쪽지 받은 겁니다. 회원 가입수 증가, 카페 활성화 해드립니다. 카페 관리 마케팅, 회원 하루에 150명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36,000원. 1,600명 가입하는데 35만원. 회원 하루에 3,000명 가입시켜주는데 60만원. 자, 작업 상품 목록, 카페 회원수 증가, 시켜준다는 거죠. 가입 인사 작성. 막 하루에 수백 명씩 막 가입 인사 시키는 거예요. 즐겨찾기 추가.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지식인 상위 노출. 쪽지 발송 대행. 영수증 및 예약자 리뷰.
예약자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상품이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카페가 너무 좋아요. 번창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카페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카페 운영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메시지 주십시오. 자, 필요한 것은 자, 여기에 이제 이 카톡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료는 밑으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 키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9%입니다. 대한민국의 99%예요. 카페 키우는 사람들 다 저렇게 돈 배팅하면서 카페 키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 카페에 들어와서 어느 날 중고나라든 뭐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뭐 하루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회원이 막 들어오고 뭐 너도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뭐 포스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온갖 좋은 얘기만 잔뜩 쓰고 나가죠. 그렇게 해서 막 카페가 막 정신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보면, 야, 여기 카페 잘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일단 거짓 유령 회원들이든지, 그러니까 유령 회원이지, 저게. 유령 회원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숫자만 잔뜩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매일 포스트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너도 나도 합류를 하게 되죠. 이제 낚시 미끼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그 카페가 정말 활성화가 됩니다. 왜? 돈 배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스터가 막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쓰니까 아, 내가 여기에다가 물건 올려놓으면 뭔가 팔리겠구나.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막 낚싯줄에 막 걸려가지고 막 가입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기죠. 저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런 짓거리 해서 저도 카페 키울 것 같았으면은요. 옛날에 벌써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키웠어요. 저는 그런 짓거리는 최소한 안 하겠다. 차라리 내가 거기에다가 나가는 광고비로 이 KS 코인이라는 것을 제가 채굴을 해라, 들어와서. 자, 코스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종합주가가 오늘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아야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주식 매수해봐야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개발을 한 거예요. 코스피 종가 맞추기. 누구나 다 들어오면 매일 당첨됩니다. 왜 숫자가 9개인데, 숫자 9개인데 9개 중에, 자, 어제 당첨받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아, 어제 채굴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굴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이거입니다. 자, 종합 주가가 3,091.24. 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6이죠. 6개입니다. 무조건 6개의 숫자가. 자, 종합 주가가 이렇게 끝나요. 예를 들어서 3,121.03 뭐 이렇게. 자, 숫자 0에서 9개 전체에서 그러면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에서 9, 9개 숫자 중에 3개만 당첨되면 무조건 2,000원씩 나갑니다. KS 코인이. 일주일이면은요. 2주일이면 2, 7, 2, 14, 14,000원. 14,000원이면 여러분들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들, 딸들. 공짜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 치킨 한두 마리도 자식들한테 못 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들어오시면 치킨 한 마리 한 달에 두 번씩은 사주잖아, 공짜로. 제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홍보하는 비용으로 나 사기 안 치고 차라리 그돈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돈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광고비 책정한 거 얼마나 정석으로 갑니까? 다른 사람 이게 이렇게 가는 게요. 이렇게 가는 게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입자도 시간 가입자 이렇게 늘뭐 늘리는 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저는 진정성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데가 뭐 하는 기업이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법인 기업이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사기치고 허위 광고 내고 회원들 수백 명씩 가입하는 데에다가 돈 배팅해 가지고 유명 회원들 잔뜩 유치시키고 그렇게 사기치면 이게 국민기업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데다가 쓸데없는 저런 비용에다가 낭비를 할 바에야 차라리 회원이 한명한 명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정석적으로 가겠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광고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KS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KS 코인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런데도 앉아가지고 뭐 사기꾼이다, 뭐 제가 미친놈이기는 맞지만 이게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뭐저 새끼 저거 미친놈 아니면 아니 돈 벌어가지고 사회활용금으로 전부 다 배팅해가지고 돈 나눠준다는데 저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친놈이기는 하죠. 그래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제가 사기꾼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하루에 아까 이제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하루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3만 6천 원 배팅하면, 3만 6천 원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하루에 3만 6천 원. 저 지난주에만 해도 KS 코인 사회활용금으로 나간 돈이 지금 30만 원이 가까이 됩니다. 일주일에. 3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회원 1600명 가입시켜줘요. 차라리 그 돈을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저처럼 이렇게 미련스럽게, 정말로 우직하게, 이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 이 사람한테 관리 마케팅 만들어서 1600명 가입시켜놓고 앉아가지고 1600명이면 하루에 포스트가 몇 개입니까? 1600개, 더블만 해도 3200개가 넘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회원 가입 숫자만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방법을 채택하지 저처럼 앉아가지고 미련스럽게 이런 짓거리 하겠냐고. 이런 짓거리. 지금 저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KS 코인으로 사회활용금으로 내놓은 돈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자, 30만 원이 넘는데 여기 지금 회원 몇명 가입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어제 4명 가입했어요, 어제. 자, 지난 한달 동안에 몇명 가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명, 30명도 안 돼요. 자, 1600명입니다. 1600명. 1600명 대 지금 2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병신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미련한 짓거리를 왜 하냐? 저는 그래도 최소한 윤리의식을 갖고 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저보고 뭐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미친놈이기는 해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진정성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36만 명, 여기다가, 3만 6천 명인가, 36만 명인가, 그 회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회원 수가 그렇게 많으면 너도 나도 사람들이 야 여기 카페 굉장히 사람들 많네 잘 돌아가는 카페구나 그러고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낚싯줄에 막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저처럼 이렇게 미련스럽게 코인을 몇십만 원씩 내가면서
돈을 뿌려가면서 많이 들어와 봐야 지금 20명도 안 돼요. 이런 짓거리를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저는 정석으로 갑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최소한. 왜? 타이틀이 뭡니까? 타이틀이 국민기업 관성이에요. 국민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 타이틀을 갖고 움직이는 이 기업이 저런 야로를 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배팅하는 돈, 이 돈에 백분지 일도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어도 나는 정석으로 가겠다. 이게 기업 오너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잔머리 저는 뭐 굴릴지 모르겠어요. 저돈 버는 능력 여러분들 아시죠? 이 카페 얼마나 빨리 키우는 방법 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빨리 키우는 방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미련한 짓거리를, 미련한 곰탱이 같은 짓거리를 왜 하겠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거는 돈 주고도 그거는 다시 못 키웁니다. 이게 정신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여러분들 그리고 마이카페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벤트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이제 곧 머지않은 세월에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차관성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